도대체 얼마에 만들길래 이거를 3만 원에 파는 거냐고. 그냥 형 채널 걸고 얘기할게, 새끼야.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누군가의 이상형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야.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Fit the size입니다. 요즘에 힙스러운 스타일링은 정말 많이 해가지고 상남자 코디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상남자들이 즐겨 입을 수 있는 옷 그 브랜드를 가지고 왔다 이 얘기야.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가는 브랜드 어디입니까? It's Prismos! Prismos는 아메카지 워크웨어 밀리터리 기반으로 제품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루즈하게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핏으로 나오고 183cm에 88kg, 90kg 왔다 갔다 하는데 육중한 체구에도 이런 식으로 루즈하게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맞돌이 제품들 셔츠, 티셔츠, 바지 해가지고 싸그리 한번 보여줄게. 진또베이들만 모아가지고 첫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프 코트 릴렉스 셔츠. 릴렉스하게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가장 큰 사이즈 입었을 때 이 정도 핏이 나와 버립니다. 가장 무난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입는 옥스포드 면 원단으로 굉장히 가볍고 청량한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스트라이프 셔츠고 이런 경쾌한 느낌. 야, 여름에 꼭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으뜩이 요게 되게 활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트라이프의 간격과 굵기도 가장 정석적이야. 이 화이트 컬러랑 매칭이 되는 캔디 스트라이프로 무난하게 제작된 셔츠다. 일단 디테일한 핏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넥라인을 낮춘 거. 목이 짧은 사람들도 이제 넥라인 높아버리면 더 짧아 보이는데 이 넥라인을 살짝 낮추고 디테일도 간소화해가지고 심플하게 정말 대중적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을 만한 셔츠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워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봉지 완성하고 가먼 토싱이 돌아간 거거든? 이러니까 이렇게 좀 무너지는 내추럴한 핏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리고 뭐 얘기하면 입 아픈 봉제. 프리즈목스가 이런 봉제 진짜 살벌하게 만들거든? 코디하는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반바지에다 매치하거나 코튼 패치, 슬랙스 이런 거 다 갖다 입어 도 괜찮다. 이게 컬러가 그린, 옐로우, 레드, 블루 네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요 그린이야. 조금 더 포인트를 보여준다면은 소매를 살짝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대충 무심하게 말아 올려가지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핏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누군가의 이상형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셔츠는 프리즈목스 페이퍼 코튼 릴렉스 셔츠. 야, 이렇게 스트라이프 체크가 안 들어간 셔츠를 구매할 때는 이 소재, 색감 요거 두 개 보고 구매를 해야지. 핏은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루즈하게 릴렉스하게 떨어지는 핏. 야, 요게 요즘 스타일의 남친룩이다. 페이퍼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바스락거리는 촉감 그리고 냉감이 느껴지는 부드럽고 가벼운 60수 평지 코튼으로 만들어진 셔츠야. 야, 지금 내가 화이트 셔츠 입었는데 이거 갈아입어야겠다. 색감이 이거 뒤졌어 이거는. 야, 자연스러운 핏으로 완성돼버리잖아. 그리고 페이퍼 코팅을 거쳐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구김. 여기서 이제 내추럴한 감성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감성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셔츠들이 바로 이렇게 구겨지는 바스락거리는 얇은 소재의 셔츠거든? 이것도 역시 가먼 토싱이 들어왔고 사이즈감도 넉넉해가지고 스타일링할 때 야, 이건 진짜 취향적으로 제대로 해버리더라고. 나한테 꼭 맞는 셔츠야. 화이트 셔츠를 입고 살을 이렇게 문댔을 때 정말 미세한 비침이 있긴 한데 컬러가 들어가니까 그런 비침이 아예 없기는 하다.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샥스블루, 블랙 네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보통 미니멀한 브랜드, 감성적인 브랜드에서 이런 셔츠 나오면 가격대가 싸봐야 9만 원이고 보통 10만 원이 넘어가거든? 근데 이거는 기본 할인율 15%에 피터 사이즈 쿠폰 10% 더하면 6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셔츠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구겨지는 셔츠를 하나 구매하고 싶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구겨지는 셔츠들은 확실히 입었을 때 그게 감각적입니다. 감성 있는 새끼들이 6만 원 정도에 요 정도 셔츠 하나 가져가는 거면은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일 겁니다. 뭐 광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만족스러워서 추천해주는 아이템이니까 컬러별로 해가지고 싹 마음에 드는 거 카드 슬래시 가기 쓰는 거 진짜로 강추드릴게요. 진짜. 다음은 그레이트 포켓 셔츠 자켓.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되게 좋아하는 재킷들 있지? 그런 애들한테 추천해주는 자켓이 바로 요겁니다. 셔츠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켓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셔켓. 보통 다른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이 정도 사양으로 제품이 나온다면 가격이 높아요. 정말 10만원, 20만원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가격대거든? 근데 그런 자켓들을 입어본 사람들이 이거를 입는다면 차이점 당연히 느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자켓을 많이 입어보지 않은 친구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켓을 20만원 이상의 자켓이다 라고 얘기해줬을 때 믿어버릴 것 같아. 그 정도의 퀄리티야. 깜수가 일단 미쳤고 이게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면 76% 나일론 24% 섞여있는데 야, 이게 고급 나일론 원단을 취급하는 브랜드에서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찬가지로 특유의 프리즈목스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코디 활용도가 가히 뭐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내가 요즘에 날씨 좋을 때 즐겨 입었던 게 바로 이 컬러거든. 스타일링 잘했을 때는 그 경쾌한 느낌 주고 센스 있는 감각적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정말 괜찮은 제품이야. 근데 오늘은 이거 블랙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가슴 포켓 부분 보면은 비대칭으로 싹 들어갔고 여기 사이드 포켓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푹 찔러 넣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흰티 레이어드 해가지고 풀어서 매치해도 좋고 자켓 형태로 그냥 셔츠처럼 섹시하게 단추 하나 더 풀어가지고 요 정도로 코디 마무리해도 너무 좋아. 컬러는 블랙 사스블루 헌터 그린. 정말 프리즈목스다운 컬러감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다. 이 제품이 기본 15% 피터 사이즈 10% 더하니까 7만원대로 떨어지거든.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코디도 뭐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매치하면 게임 끝나버리지. 다음은 프리즈목스 패치 스트라이프 보트넥. 내가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들을 정말 많이 입어보고 만들어보고도 했거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역할도 하고 있잖아. 이 가격대에 이거 진짜 말 안 된다. 할인 정보 내 쿠폰까지 더하면은 44,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감에 이 정도 원단에 이 정도 퀄리티로 마감한 스트라이프 티셔츠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프리즈목스가 좋은 게 그거야. 44,000원에 이런 보트넥을 팔려면은 SPA 브랜드랑 차별화되는 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는 막 3만원대에 판매하고 이래버리니까. 근데 차별화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 핏이 달라. 두께감이 있는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이렇게 드롭 숄더로 떨어지고 소매 기장도 딱 적당하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 엘보 보면은 데님 원단을 배색 처리해가지고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안쪽에는 늘어나지 말라고 헤리테이프 마감해서 퀄리티를 향상시켰고 활동성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이드 이렇게 싹 들어간 거. 나는 개인적으로 소매 기장이 딱 요 정도로 떨어지는 게 예쁘긴 하지만 요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나 거추장 거린다 소매 롤업을 싹 해. 셔츠만 롤업하냐? 에 새끼야 요것도 롤업해야지.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요걸 롤업했을 때 간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하면서 맛있게 즐기시면 되는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다크 그레이, 네이비, 아이보리 세 가지로 출시했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다크 그레이. 요게 컬러가 으뜩이 예쁜 것 같아. 근데 근본은 요 네이비입니다. 단점으로 꼽을 거는 컬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취향이 맞는 컬러가 있으면 바로 트라이해도 손색이 없는 가격 대비 퀄리티.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형 채널 걸고 얘기할게 새끼야. 다음은 스트라이프 오버사이즈 릴레스티. 요거는 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트라이프 똑같은데 이렇게 패턴이 달라요. 이런 여름 티셔츠 구매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몸에 달라붙냐 안 달라붙냐. 땀이 나면 막 달라붙거든. 바람 불어도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제품이 그런 게 없어. 특유의 요철감이 있어서 피부에 달라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스트라이프는 클래식하게 땀맞게도 있긴 하지만 나는 캐주얼하고 힙스럽게 오버사이즈로 입는 편이거든. 그리고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붉은 스트라이프보단 요게 조금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모든 제품 덤브러신 텐타 가공 거쳐갖고 수축률을 최소화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하나쯤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거야. 굉장히 루즈한 사이즈가 야 요거 좋다. 살짝 말라 보이는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 다음은 오리지널 피그먼트 하프티. 요게 내가 작년부터 추천해뒀던 제품인데 이거를 도대체 얼마에 만들길래 이거를 3만원에 파는 거냐고. 뭐 물론 항시 쿠폰 10% 피터 사이즈 쿠폰 10%가 들어가가지고 한정적으로 하기는 하나 유신사에서 쿠폰 이것저것 더하면 2만원대에 떨어지는 거잖아. 야 이거는 솔직히 시장 파괴 가격이지. 기본으로 피그먼트 다잉 하나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 요걸로 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이게 프리즈목스의 오리지널 가먼트 라인인데 이 오리지널 가먼트 라인이 최고의 내구성을 가진 아이템을 만들고자 프리즈목스에서 개발한 라인이거든. 이런 기본 티는 어깨 예쁘게 보이는 건 당연하고 꼭지 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넥 같은 것도 진짜 일본 브랜드스러워.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면은 꼼꼼하게 잘 만든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랑 겨뤄도 퀄리티가 딸린다라는 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절대 못 느낄 것 같아. 그리고 이 가먼트 다잉 돌아가는 제품들은 봉제를 다 끝내놓고 워싱을 돌려버리거든. 그래서 봉제 라인에 따라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희끗희끗한 그런 또 간지가 있어요. 빈티지한 간지. 이 반팔티를 입으면서 또 매력적으로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은 몸통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입었을 때 여기가 접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유려하게 떨어지는 핏이 있거든. 요런 내추럴한 감성, 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이 피그먼트 티셔츠 오버사이즈한 거 못 찾았던 사람들한테 이스 강추드리겠습니다. 컬러는 핑크, 블루, 올리브, 다크그린, 그린, 퍼플, 차콜 7가지로 출시됐어요. 아 좋다! 다음은 바지 두 개 추천할 건데 처음으로 추천하는 바지 페리본 트윌 몽키 팬츠야! 요즘에 멋쟁이들 사이에서 자주 꺼내 입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 해병대 P44 몽키 팬츠를 재해석한 제품인데 디테일이 미쳤어. 여기 버튼 봐봐. 버튼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야 단단하고 형태감이 있는 20수 해리본 트윌 코튼 원단이랑 밀리터리 무드가 으떼버리는 제품으로 여기 봐봐. 이 결 봐봐. 그리고 무릎으로 갔는데 가로로 바뀌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거든요. 입어버리면은 그리고 무릎 늘어남도 방지해주고 허리 부분 보면은 비조가 들어가 있어.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고 밑단도 비조로 더 줄여가지고 승마 바지처럼 연출할 수 있지만 요거는 웬만치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은 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몽키 팬츠 시그니처 디자인 사이드 포켓부터 엉덩이 요쪽으로 싹 이어져 버리는 이야 여기서 막 연장 나와버리는 거야. 진짜 버튼부터 원단 마감 다 만족스러운데 9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 물론 할인율이 더해진 가격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가격이야. 컬러는 데저트, 내추럴, 올리브 세 가지로 출시했는데 웬만하면 난 데저트로 입문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밀떡들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런 바지에 도전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무심한 멋을 원한다 상남자라면은 이번에 눈쪽 들여갖고 하나 가져가셔야 돼. 이거보다 조금 더 심플한 거 추천해줄게. 이것도 역시 군에서 시작된 제품입니다. M64 프렌치 아미 팬츠. 조금 더 심플해요. 엉덩이에 그 빌어먹을 포켓이 없기 때문에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에서 느낄 수 있듯이 빈티지 프렌치 M64 아미 팬츠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이 가로 슬럽감 지금 느껴져? 이 백사틴 코튼 원단으로 사용해가지고 밀리터리 무드가 으때버려. 마감도 나쁘지 않고 짜치지 않게 재해석한 이 바지를 또 이제 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정도 가격대면은 나는 진짜 착하다고 봐. 뭐 여기 디테일 빠짐없이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 허리 비조라든지 이 밑단 조절하는 비조 그리고 버튼 두 개 안쪽 디테일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린 거. 이쪽 버튼도 진짜 빈티지하게 들어갔고 벨트 고리에 따라서 스티치 올라오는 거 이런 디테일도 죽인다. 컬러는 올리브 라이트 그레이 스톤 브라운 세 가지로 출시했는데 세 가지 컬러 다 예뻐. 촬영할 때 계속 입고 있던 바지가 M64 프렌치 아미 팬츠거든. 이 바지 진짜 착용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은 상남자 브랜드에서 상남자 아이템들만 골라서 추천을 해줬는데 야 이게 일반적인 캐주얼 아이템이랑 섞어서 매치했을 때 그 무심함 확실하게 있는 제품만 추천해줬으니까 할인율 더해가지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카드 슬래시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애기야 큐.